신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들과 유용한 표현들 조금 더 문장을 길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우리가 유용한 표현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나요?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죠? 시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과 엣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인과 엣을 시간과 그리고 장소에 나눠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조금 더긴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구문을 활용할 건가요? 우리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이제 뭐 말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 생각들을 좀 표현할 때이 말들을 항상 많이 붙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can I와 can you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보통 내 생각에는 내 말은 말이야 이런 말들 항상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I know, I think, I'm sure. I'm not sure. 뭐 이런 표현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표현들 중에서 8시까지 내가 돌아올 겁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혹시 네, 어떻게 문장 만들었죠? I think I will be there at 8 o'clock 그렇죠. in the evening 혹은 그렇죠. in the morning. 스마트한 앨리스님은 벌써 I think 붙였어요. 그렇죠? 자,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라고 얘기할 때 I think 많이 쓰는 표현이죠. I think I will arrive at 8 p.m. 그렇죠? 8시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해. 할때 I think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 그렇죠? 거기 공원에 그 토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나 알고 있어. 라는 표현을 한다면 I know there are rabbits in the park. 그렇죠. I know there are rabbits in the park.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 것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에는 애들이 이번 주에 다녀갈 거야. I think my children will come to my house this week. 오, 바로 나오네요. 올 거다. 우리 뭐 다녀간다. 그렇죠. 물론 visit라는 단어 쓸수 있어요. 방문하다. 그런데 우리가 왔다. come 할수 있고요. 나는 아마 내 생각에는 내가 이번 주에 내 아이들 집에, 내 아들 집에 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I think I will go my son's house this week. 그죠? I will go to my son's house. 그죠? This way. 난 오늘 이번 주에 아들 집에 갈 거다. 내가 거기 갈 거다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go to. 그런데 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아들아, 내가 이번 주 너희 집에 갈 거란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I think I will come to your house this week. 그렇죠. 그럴 땐 아들에게 얘기할 때는 아들과 가까워지니까 come 썼고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 이번 주에는 아들 집에 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go to를 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 표현. 내가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해. I think 했었어요. I think. 그런데 분명히 그럴 것 같으면 좀더 확신이 있는 말을 쓸때 우리가 I'm sure. I'm 맞아요. sure. 그렇죠. 이 표현 대답할 때도 많이 써요. I'm sure. I'm sure. 잘 확신이 가지 않을 때 뭐라고 하죠? I'm not 그렇죠. sure. I'm not sure. 에리 선생님하고 제 얼굴 봤을 때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찡긋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약간 우리가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약간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는 좀 많이 묻어나는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I'm sure 할 때는 정말 확신에 찬 표정으로. 또 아니다라고 할 때는 I'm not sure. I'm not sure.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I'm sure를 넣어서 나는 아마 그 사람이 이번 주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I'm sure he will come back this week. 그렇죠. I'm sure he will come back this week. 그렇죠. 이번 주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또는 일주일 뒤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할까요? I'm sure he will come back in a week. 그렇죠. In a week. 그렇죠. In a week. 우리 표현했던 거 언제 뒤에 하는 표현까지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주일 안에 돌아올 거라고 나는 확신하지 않아.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I'm not sure he will come back in a week. 그렇죠. I'm not sure. 그렇죠. I'm not sure.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다양한 표현을 다뤄봤고요. 오늘은 또그 표현에 이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 I think. 이런 표현을 썼고요. 우리 뭐 내가 그럴 거라고 난 확신이 간다 하면 I'm sure, I'm not sure 라고 얘기했어요. I'm sure, I'm not sure. 그렇죠? 여러 가지 표현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입에 뵐수 있게끔 찾고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했던 문장들 한번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그럼 한국말로 제가 물어보고 앨리스님이랑 똑같이 같이 영어로 하는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8시에 거기에 도착할 것 같아라고 한다면 I think I will arrive there at 8 o'clock in the morning. 그렇죠, 좀 길어요. 그렇죠? 좀 길죠? 아침 8시라고 얘기했어요. 아침 8시.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I think I will arrive there at 8 o'clock in the morning. 그렇죠. In the morning at 8 a.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조금 길지만 영어로 붙이시면 돼요. I think. 그렇죠? I will arrive 언제? At 8 o'clock. 그렇죠? 8 o'clock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그렇죠?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해볼게요. 나는 그 공원에 토끼가 많이 있다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한다면? I know there are rabbits in the park. 그렇죠. I know. 알아. 천천히 쉬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문장을 선생님처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선생님은 쭉 이어서 하셨는데, 나는 좀 끊어서 하고 싶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know there are rabbits in the park. 그렇죠. I know there are rabbits in the park.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차 안에 우산이, 내 차에는 우산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I know there are umbrellas in my car. 그죠? Lots of umbrella에 우산들이 많이 있다. 어디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there is, there are. 쓰겠던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나는,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요. 확신해요. 그러면? I'm sure he will come back in a week. 그렇죠? I'm sure he will come back in a week. 그렇죠? I'm sure 이런 표현은 한국말로 말하면 뭐, 장담한다, 뭐, 이런 표현일까요? 그죠? 그렇죠. 나는 그럴 거라고 확실해요. 확신해. 그쵸? 아마 분명히 돌아올 거야. 이런 표현, I'm sure. 그쵸? 확실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Are you sure? 그쵸? Are you sure? 그쵸? 대답할 때도 맞아. 라고 할때 물론이죠? Sure. 같이 쓰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일주일 안에 돌아올 거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할 때는. I'm not sure he will come back in a week. 그쵸? I'm not sure he will come back in a week.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봤고요. 조금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내 드렸다시피 첫 번째 하는 저희가 주에 두 가지 영상이 올라가는데 첫 번째 영상은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걸좀 다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 저희가 약간 패턴을 넣어서 하는 표현들인데요. 그 영상은 조금 더 확장되고 문장을 좀더 길게 하는 영상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냥 보시면서 따라하신다 생각하시고 보셔도 좋고요. 난 이게 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첫 번째 올라온 영상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문장 길게 만드는 거 아니고 기본적인 또 표현 이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유용한 표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디였고요. 앨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